특이하다. 왜 데리고 온 거야? 어? 까지 나 차 보러 왔지. 지프에 차 보러 왔다. 어차피 오늘 지프에 오자고 한 이유가 뭔지. 응.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 계속 그냥 따라 보러라고만 했는데. 지프 회장이야? 네, 사실은 되게 유명한 유튜버님한테. 유명한 유튜버? 어. 100만 유튜버? 어. 그 정도 되나? 자세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분이 무슨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내가 소심하게 댓글을 달았어. 무슨 이벤트? 지프 차를 일주일 동안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일주일 동안? 오! 빌려준다고? 일주일 동안? 오! 랭글러 같은 거? 그건 잘 모르겠어. 기대한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네, 와이프랑 내통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뭐래. 근데 뭘 응모한 거예요? 자, 제가 신생 유튜버인데 네. 무려 구독자 수가 94명입니다. 그래서 저 93만 명으로 그 차를 빌려드리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네. 당첨이 딱 되셨어요. 자기가 진짜 그 해서 당첨이 된 거라고? 어! 지원 작품이 없었나 보다. 어우, 굉장히 치열했어요. 일단은 그 채널명이 뭐라고요? 친절한 정대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딱 94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정대리입니다. 구독자 수는 94명입니다. 저는 지금 100명이 꼭 넘고 싶으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그 6명만 더 참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94초까지 4초 남았어요. 네. 이름답게 친절한 정대리니까 항상 친절하고 국내에서 제일 싸게 지프차 모든 관련 문의 상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모기를 하셔도 많이 가져가실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그래도 100명만 넘겨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 근데 차 진짜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 주죠. 차 보여드릴게요. 따로 가야 될 때. 어때요? 이 차구나! 와,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글래디에이터? 아, 네. 오늘 빌려준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보여준다는 거죠? 역시 이 차다. 진짜 멋있다. 이거 일주일 동안 빌려준 거야?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럼 나랑 또 딱이잖아. 등치가 있어, 봐봐. 그러네. 완전 어울리지 않아? 파워가 장난 아니죠. 왜 구독자 그거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 파워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오버랜드보다 더 멋있다. 그렇지? 오 마이 갓. 이거 설마 그 뚜껑도 따지는 그거 맞죠? 네, 다 오픈됩니다. 그럼 저 이거 타고 팔당댐이랑 갔다 온다요? 온다요? 실내 색깔이 더 멋있지? 어. 아니 이거 진짜로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대 진짜 감사해요. 너 이 차를 탈 수 있다니. 이 높이가 시야 높이가 장난이 아니야. 쟤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추천을 당했어. 나야. 실내가 레드랑 이런 게 장난 아니네. 그렇죠? 네, 조화가 참 좋습니다. 자. 보면 진짜 힘이 얼마나 진짜 뒷자리도 만져볼게. 이거 요즘에 많이 팔리는 건가요? 네, 지금 계약은 다 들어갔고요. 내년에나 이제 차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해진 건가요? 이거 일주일이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다른 유튜버들도 이거 다 올리더라고. 아, 그래? 알지? 나는 우리만 안 했어, 또. 잠깐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일주일 타는 거잖아. 오. 일상생활에 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조건 놀러 가고 싶어. 우와, 디자인 봐봐. 마치 좀 지박인 느낌 나지 않아? 여러분, 와, 이 창문이랑 이 뭔가 기계적인 느낌도 없어. 그냥 완전 수동 느낌이야. 내가 힘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이쁘네요. 마음에 드나 봐? 아이, 장난 아니지. 그 다음에 전 요 뒤에 봤어, 여기? 여기 앉아서 고수석 층에서 가는 거거든. 내가 여기 앉아볼게. 네, 앉아보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한 칸씩 네. 돌리더라고? 가격이 얼마예요? 요거 6,990만 원. 액자 같습니다. 뭐래. 텐트가 지금 위로도 못 칠 수 있네. 네, 다 그게 그런 파츠들은 다 있어요. 아, 거예요. 파츠가 있어요? 네. 진짜 이거 일주일 탄다요? 우와. 대박. 진짜. 진짜 너무 이쁘다. 뒷자리도 좋고. 여기 앉아서 고수석 치고 삼겹살 먹고 다리 뻗고 잠자기 좀 힘들구나. 텐트를 따로 갖고 가야 되네. 너무 멋있다. 차 길이가 어떻게 돼요? 5.6m입니다. 5.6m? 이거 휠 봐봐. 진짜 이거 완전 오프로드 아니야? 이게 몇 인치예요? 21인치? 이게 타이어 인치만 한 30인치 보시면 돼요. 아, 타이어 여기까지 이렇게요? 네, 타이어 총 인치가 한 30인치 되고 휠은 17인치입니다. 그럼 이거 주차장에 한 대 더 세워져 있는 거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 어울리나요? 우리 채널 보면 알겠지만 나 항상 마음이 바뀌잖아. 차를 볼 때마다 이게 내 차다. 이걸 사야겠다. 너무 좋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못 빨리 못 써야죠? 네, 다시 써야죠. 이거 그만 보자. 빨리 가자. 예. 어떡하죠, 사장님. 아, 저 저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어떡하지? 근데 저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죠. 제가 책임질게요. 네. 빨리 와요. 알았어, 가자. 누가 보면 차 사는 줄 알겠네. 잠시만요.
네? 오늘 빌려드릴 차는 바로 요 차입니다. 짜잔! 짜잔! 요즘 이게 핫하다고.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뭔 거짓말? 이렇게 안 말하는 거지만 똑같잖아. 미니카? 미니카라니.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아니, 저거를 보고 이걸 보면 어떡해? 어? 아니, 스타일이 다른 거지. 그거 크기가 지금 그니까 저 레귤러 글래디에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얘 아니고 얘. 앞모양만 닮은 레니게이드입니다. 차가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제가 구독자 1000명 되면 글래디에이터 빌려드릴게요. 와. 93명이 이미 군데. 네. 아, 요 차였구나. 자기가 이따 갈 때 운전하면 돼. 맞다. 왜? 갑자기 멘트 할 말이 없어 이제. 기운이 확 죽으면서. 그래, 솔직하게. 그 SUV잖아. 요 차를 그럼 제가 자기가 응모한 거지? 응. 저 차인 줄 알았는데, 루비콘 저 글래디에이터인 줄 알았는데. 아, 전 다음에. 저 다음에? 응. 저 다음에 돼요? 1000명 만들어주시면? 네. 뭔 수로 만들어. 지금 내 채널도 힘들어지고. 요거 같은 경우가 경쟁차가 뭐뭐 있다고요? 보통 미니 컨트리맨. 컨트리맨 많이 비교하시고. 네. 이제 국산차 소형 라인은 다 비교하죠. 뭐 티볼리도 비교하고. 여기 할인 들어가면은 가격이 한 2000 후반대에서 3000 초반 되니까. 2000 후반대요? 네, 2000 후반대. 15년 2000 후반대 차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서. 아, 가격대는 좋네. 네. 요게 수입차 소형 SUV 1위 판매. 아, 이게요? 네. 오, 대박. 1위? 나 가격 듣고. 자본주의잖아. 나름 네임밸류가 있습니다. 아,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볼까? 우와! 뒷자리가 오우 네 엄청 불편해. 근데 이 장점이 뭔지 알아? 이 사이는 좁거든? 응. 이 엉덩이는 진짜 푹신하다. 아, 그리고 이것도 그래도 좀 괜찮다. 어. 길이도. 근데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안에 보면은 요즘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요거 매니아들이 원하는 모양이잖아, 완전히. 수동적인 느낌. 그 위에 천장 봐. 이 선루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진짜 넓어. 위에는 안 열려요. 커튼은 다 집까지 열립니다. 아, 커튼은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라서. 이야, 파노라마예요? 오, 이 조그만 차예요? 네. 엄청 큽니다, 그래. 근데 이거 2000대면 진짜 좀 메리트 있는데요? 저 진짜 이거 한 4000 얘기할 줄 알았어. 막 관심 있던 차가 아니니까. 이 미니랑 사람들 고민 좀 하겠네. 네. 말해. 얘 수동이죠? 네. 근데 얘는 일부러 수동이야. 다 가격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트렁크가 넓진 않네요. 근데 깊게 나와서 그래도 네. 조금 만족은 합니다. 버튼 좀 찾아주세요, 이제. 닫게. 버튼은 덮고, 네. 손이 버튼. 네, 원래 지금 더 없게 나와요? 아니요. 소형만. 아, 소형만? 네. 그러니까 싼 것만? 진짜로 이거 일주일 빌려주신가요? 네, 일주일 빌려주세요. 그래도 아예 안 타던 차가 있으니까 마음은 좀 설렌다. 어, 재밌잖아. 근데 저거만 해. 어? 응모 좀 똑바로 해. 어? 이게 어디야? 난 저런 건 좋아하는 것 같아. 나 퇴사할 거야. 퇴사할 거야? 어. 나 군대니? 차는 이걸 짚고 있지만 난 계속 저것만 쳐다보고 있다. 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아, 펌프질을 네. 이렇게? 네. 근데 이거가 매력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남성분들 이렇게 전원근도 보여줄 수 있고 아주 좋죠. 보고 있어. 아, 보지. 얘가 그러면은 옵션이 막 헤드업 디스플레이 막 이런 것도 들어가요? 맞습니다. 아, 자율주행이요? 맞습니다. 왜? 뭔 노를 오프로드 이런 거 가능해요? 어,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전륜구동이라서 진흙이나 이런 데만 안 다니시면 비포장도로는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창문 쪽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어디 돌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아, 여긴 이런 자동차 있습니다. 그래도 안 타던 차라 좀 뭔가 신기하긴 한데 네. 전부 다 수동이구나. 네. 그죠? 근데 요 디자인이 네. 그 마세라티 라인 그룹에서 나오는 디자인들이 다 이렇게 동일해요. 아, 마세라티 스타일입니다. 예. 아, 그 같은 회사예요? 네, 페라리랑 마세라티 이제 피아트 그룹이랑 같은 소속이라서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심플합니다. 딱 기본만 갖죠. 왜? 제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잘 즐겨서 우리 또 이 차 관심 있는 분들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구독자 100명 되면 그러면 재벌님한테 네 랭글러 한번 제가 대여를 길게 짧지만 조금 길게 느껴지게 이 뭔 개소리야! 설명만 잠깐 들렸다 갔다 해도 되고 구독 잠깐 눌렀다가 해도 되니까 이것도 안 타봤던 차긴 한데 또 상남자의 차를 타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오늘 잘 타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친절한 친절이었습니다. 아, 나 2인산이야.